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70% 이상이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다음 주 증시에는 얼만큼 반영이 될지,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의 방향은 어떨지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욕 증시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융주들은 대부분 네. 실적 발표한 것 같고 오늘 보니까는 찰스 슈왑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두 단계나 하향했더라고요. 네. 뭐 전반적인 실적 상황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금융주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애매한 실적이고 또 하나가 공통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올해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수요일부터 이제 명절 이후에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시장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좀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현선물을 동시 매수를 보여주면서 뭐 한 0.7% 개파락한 것을 이겨내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하락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수급에 의해서 증시가 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든지 뭐 AI 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큰 테마주들은 조금 더 우상향 기조로 이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2월 FOMC 전까지는 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주가 지수를 볼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콘텐츠주가 좀 움직일 네.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뭐 언급을 드렸다시피 넷플릭스 자체가 가입자 수가 좀 크게 네.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폭등 흐름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실적은 썩 좋지 못했죠. 근데 가입자가 EPS만 안 좋았죠. 네,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는데 이건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가 한 460만 명 예상한 것이 한 760만 명 정도 거의 300만 명 이상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도 넷플릭스가 3%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외출 증가에 따른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과가 아닌가. 물론 이제 요금제, 저가형, 광고형 요금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OTT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 콘텐츠에 대한 어떤 투자를 더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방식이 좀 과거와 다르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좀 독점적인 콘텐츠에 집중했다라면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제작비라든지. 하지만 좀 여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점적인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에서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도 공급처가 다양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OTT 개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컨텐츠 관련해서도 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전 여전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번에 상당히 그 뭐냐 그 일타 스캔들인가요?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주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MG 엔터라든지 핑거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우상향 기조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엔터사 중에서는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콘텐츠 주가 1월 한 달간은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전, 길게는 2월? 뭐 저는 올해 내내 조금 계속해서 주목해 볼 섹터라면 콘텐츠 관련된 섹터,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는 발생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밤에 넷플릭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요. 지금 외신들에서 보도를 하는 거는 유로화와 관련된 부채 쪽에서 좀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순손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CNBC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여행주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인천공항에 사람이 네. 그렇게 많다고. 이번 연휴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못 갔던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네. 많을 것 같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주가도 움직이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단거리 노선에 대한 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그 서로 양국 간의 입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노선이 취약했었던 부분들도 다시 지방 그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이 다시 복귀가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 같은 부분들이 그 전보다 더 우호적인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거나 원화가 너무 약하다라면 달러 대비해서 해외여행 가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뭐 원화는 한 2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유가도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티켓값도 조금은 저렴해진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뭐 비자 발급 중단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1년, 10년 중단하겠습니까? 한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는 정상 복귀 될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번 주에도 뭐 LCC 항공사들, LCC 항공사들의 그 여객 그 운송이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뛰어넘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라든지 또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특히 이제 신흥국 쪽은 패키지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유여행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실적에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1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2월부터는 실내에도 노마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조금 더 미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미용 기기 관련해서는 수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택이라든지 뭐 덴티움, 최근에 또 메디톡스 같은 보톡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우상향 기조로 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또 강세를 보였던 AI 관련 종목들도 좀 짚고 가도록 할 텐데, 며칠 전에 보니까 딱 개장하자마자 KTCS가 상한가에 바로 네. 진입을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AI 관련 주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챗 이제 GPT인가요? 뭐 그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전 뭐
보지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조그만 SA라든지 그리고 뭐 코딩 관련해서도 뭐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검색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뭔가 필요하면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라면 아예 뭐 이런 그 챗GPT를 통해 가지고 아예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2조 달러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1월 1일 서비스를 공개하고 나서 거의 300억 달러까지 올랐다고 해요. 기업 가치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그냥 대놓고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지분을 아예 한 50% 정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AI 그 내재화 전략을 좀 확대하겠다. 현재 5%도 안 되는 수준을 한 5년에서 한 7년 사이에 한 30%까지 높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주초 이번 주 내내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새로운 기술주 성장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게 로봇 그리고 이 AI 쪽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세 아이텍이라든지 뭐 셀바스 AI 특히 뭐 KT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AI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또 아우르는 게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I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데이터 생산량이 5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의 어떤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파이오링크라든지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은 뭐 길게 봤을 때 지금도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침체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전략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들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때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때 괜히 뭐 리오프닝 주 물론 뭐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네. 잘못 진입했다가 고점에 몰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변동성도 그만큼 크고 또 뭐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면 결국엔 대형주가 가게 되면은 네. 2회 정도로 오히려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FOMC를 앞두고 종목별 장세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이제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시장을 방어해주는 큰 역할을 해준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5% 정도 올라와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아까 뭐 제가 데이터 센터도 말씀드렸고 뭐 AI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가려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후행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 62,000원 이상으로 이제 상향 돌파가 된다. 뭐 오늘이 됐든 혹은 뭐 다음 주 연휴 이후가 됐든 그러면은 저는 DDR5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EUV 관련된 종목군들 의외로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ISC라든지 뭐 PSK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턴하기 위해서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조금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찾고 싶으신 분들,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꾸준하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실적 좋고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심력 종목들이거든요. 뭐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했지만 의외로 주가 수준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상향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약간 경기 방어주를 보신다라면 뭐 최근에 뭐 통신주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음식료 종목만큼의 매력이 높은 섹터는 덜하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은행주 같은 경우도 최근 며칠 조정은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종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흐름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